배도 채웠겠다.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세종의 시간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네, 이곳은 세종시 연세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오면은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 첫 입구에서부터 딱 예스러운데요. 예? 오. 옛날에 풍금부터 이 등장불부터 야 소말 쓰던 거 이 화로 때 화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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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과장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아주 이 세종에 참 잘 왔네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이런 아주 귀한 물건을 볼 수 있어서 하나하나 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적을 이게 파지개니 시계 같은 거 오랜만에 보네요. 뭐 옛날 우리 할아버지 지구하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 보니까 이 지게들 예. 보니까요. 왠지 이곳이 마음에 쏙 드는데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 전시되어 있고 또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세종시의 이제 시대별로 네. 출토된 유물들을 조금씩 모아놓은 여기가 일 전시장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청동 거울 옛날에 이제 거울이죠. 청동 거울 있고 여기는 이제 고려 시대에 그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이제 수저가 수저. 이렇게 예. 네. 지금 수저하고 많이 틀리죠. 다르죠. 먹는 그 습성이 지금하고는 약간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퍼먹잖아요. 예. 옛날에는 아마 앞으로 이렇게 퍼먹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우와. 그래서 수저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가지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뭐 할 때 쓰던 것 같아요? 방아 찧는 건가? 아니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그 설치를 해가지고. 그? 예. 이제 이 나무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상수리 나무예요. 무거운 걸 달아놓고 예, 이제 안에다 음식 넣고 이제 쥐가 쏙 들어가면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걸로 잡으면 지혜롭네요. 예, 쥐가 이렇게 납작해서 지표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박물관 주변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좀 다른 도자기하고 좀 다르죠. 저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흔한 도자기지만 예. 이 밑에 이렇게 문양이 아주 곱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분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만든 것은 세종시대에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글씨가 써 있죠. 예, 그러네. 그 가운데. 이게 예빈이라는 글자예요. 궁궐 안에 예빈시라고 예.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오늘날 문화체육부나 외무부 정도 되는 그런 외빈들 맞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안에다가 왜 도장을 찍었냐면은 여기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궁궐에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싣고 가는 사람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럼 그 사람이 싣고 가면서 주막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는데 주막집에서 돈 대신 도자기를 빼가거든요. 그럼 하나씩 그럼 빼가죠. 그러니까 궁궐에 납품할 건데 정작 궁궐에 가서는 현찰은 것만 납품이 되죠. 그래서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관료가 한 명 나와서 예빈시에 납품할 때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장 찍힌 것을 민간인이 사용하다 걸리면은 큰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궁궐에 궁사명을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작은 도자기 파편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이명수 관장은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으게 되었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1990년도에 조치원 문화원에 근무했었어요. 그때 이제 문화원에서 향토 문화 그 선양 사업을 하다가 그 마을 조사를 다니면서 이런 유물들이 사라진다라는 걸 듣고 이제 한두 점 모으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500점 정도 모았다가 이게 이제 날로 지금은 6,700점이라는
그 많은 숫자가 모으게 된 거죠. 전시된 대부분은 삶과 애환이 담긴 생활 유물인데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향토 박물관의 또 하나 이름, 놀이 연구소인데요. 아니, 어른들이 모여 놀이를 연구하고 있다니 좀 의아하시겠지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우리 전통 놀이를 발굴하고 또 보급하는 일을 한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놀이인지 궁금한데요. 직접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흑팀이고 선생님은 백팀이에요. 예. 이게 하얀 말, 검은 말이 15개거든요. 네. 얘를 이 안에 집어넣고 이 말은 이쪽 안에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은 것을 빨리 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2하고 3 나오면은 2하고 3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거 재밌겠는데? 자, 우선 가위바위보. 이건 뭐지? 가위바위보. 네, 하나씩 던져가지고 높은 수가 먼저 시작하고. 쌍용놀이입니다. 쌍용놀이. 단순한 주사위 놀이를 넘어 생각하고 전술을 짜느라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왜 사라졌는지 아쉽네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놀이까지 빼앗은 이유, 놀이에 새겨진 우리의 정신 때문 아닐까요? 장군이다. 저 장군이다. 오케이. 네, 3이다. 제가 이겼어요. 이거 우승이구나. 와, 이것도 네. 재밌는데. 네. 와, 이거 애기들이 해도 그렇죠. 엄청 좋아하겠어요. 어? 자, 이 놀이는 백제 때부터 놀았던 놀이예요. 백제. 예. 백제 시대에는 악싹이라고 불렀는데 고려 시대에 와서 쌍육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시집가는 딸에게 제발 이 놀이는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놀이에 빠지면은 며느리 역할을 못 하니까 이 놀이는 절대 하지 말라 하고 우리 박물관은 우리 조상들이 놀았던 진짜 우리 놀이를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놀이 종류가 이게 몇 가지인데 이거는 쌍육하고 이거는 쌍육이고요. 승경도, 접포, 악삭, 위기, 화가토, 장치기, 십회, 규문수지, 여행지도, 성불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처음 듣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놀이예요. 이런 놀이 건전한 놀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화 시키면은 아기들한테 크게 또 가정에서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이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우리의 정신을 계승해가는 건데요. 골목에서 놀이가 사라진 요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전래놀이 한판 어떨까요?